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무대에서요, 연극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그 기념 행사 장면입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국가의 근본을 확립할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 헌법 제정 당시에 제헌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담은 연극입니다.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고민을 담아서 제정 헌법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전문을 축조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네, 이 연극 도중에 깜짝 등장한 배우 김남길 씨가 제헌 헌법 전문을 낭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대구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서 그 공장의 업무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경제행보에 최근 공을 들이는 황교안 대표는요, 지난 15일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뭐 얻을 것이 있겠냐, 성과가 있겠냐, 들러리만 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염려하십니다. 그렇지만 제 관심은 오로지 국민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돌파구를 마련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과 달리 대통령과의 회담에 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황교안 대표.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대신 일본 정부를 힘주어 비판하는 등 내일 대통령과의 만남을 염두에 둔 채 발언을 자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뼈있는 말도 남겼는데요. 지난 15일 이해찬 대표의 말에 대한 화답입니다.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께서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상 대통령님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하신 것으로 보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께 면담을 하자고, 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응답하셨어요. 쿠션이 돌아온 모양이다. 그래도 하여튼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얼굴에 빨간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는데요.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일본 정부와 또 아베 총리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원 유세가 한창인데요.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거리 연설에서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아버지들도 연인을 유혹해서 데려오라, 뭐 이런 말도 덧붙인다고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하는 아베의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불륜을 조장하냐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칫 말실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베는 이와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방해 논란까지 빚은 바 있는데요. 아베의 의도된 말실수, 혹시 친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배운 거 아니냐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